이더 차트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루돌프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더 차트 네. 이더리움은 좀 다른가요? 똑같나요? 이더리움은 분발해야죠. 이더리움 분발해야죠. 지금 한 6개월 동안 들은 얘기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이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11월 달에 이더리움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진짜 이더리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상승을 시도를 했었는데 뭐 비트코인 이제 휩쓸리니까 다시 하락은 했죠. 근데 우선은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 A라인 돌파가 나와주면은 전 무난하게 3,400달러 부근, 그러니까 3,000달러 이상 추가 상승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횡보에서 반등으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한 모습이 상승 전환이 11월 중에 나와야 되는 거고, 11월까지도 2820달러를 안 뚫어주면, 돌파를 못하면 얘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반등을 할것 같은 모양새인가요? 지금요? 네. 지금 좀 많이 아직은 좀 위축되어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데. 네, 아직 위축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 라인 좀더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 수렴 추세 안에 계속 있는 거거든요. 상방으로 계속 돌파를 시도를 시도는 했었고, 네.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단 추세선을 훼손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는 얘가 하단까지 다시 내려와도 충분히 다시 말아 올려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동안의 역배열인 상태에서 하방 압력을 너무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이평선을 이격도 줄여야 되고, 이격을 줄였으면은 이제 골든크로스를 내면서 파동을 돌리는 과정에서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추세선 하단을 잘 지켜주면은 올라가는 이제 흐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가 약간의 조금 횡보 추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솔라나가 가격 방어 측면이 이더리움보다 이제 조금 안 좋아졌어요. 네. 아, 네, 솔라나가요? 그랬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솔라나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가 있잖아요. 왜냐면 솔라나는 주요 저항을 돌파를 했으니까. 하고 나서 횡보하는 기간, 그러니까 다음 방향성을 위해서 횡보하는 기간 동안 그때 이더리움이 솔라나와 줄 맞추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잡아야 된다. 그러한 움직임이 11월에 나오면 가장 좋겠다. 하긴 솔라나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빠지는 것보다 훨씬 많이 빠졌어요. 뭐 비트 4%대고 이더리움 8%대인데 솔라나는 12%대로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오히려 뭐 지표들을 살펴볼 때는 솔라나가 뭐 다시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의 흐름상 솔라나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싶은 네. 뭔가 요즘이긴 했습니다. 한번 솔라나 봐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자리는 신규 진입 자리가 아니라 아마 단기적으로 조금 익절을 해야 되는 자리,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가 아마 이쯤 라인인가 이쯤 라인이었었는데,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 추세선 돌파가 나오고 눌림이 와서 지지를 받았을 때그 익절했던 물량을 다시 들어가든 아니면 신규 진입을 하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오히려 좀 여기 안에서 이제 돌파하기 위한 횡보,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 전략대로 했으면은 잘 맞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얘는 지금 이더리움보다 한 단계 앞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A라인 때문에 돌파가 나왔으니, 네, 어, 안 나왔나? 돌파 나왔어요. 돌파 여기 나오고 여기 지지 받고 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되게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맞고, 대신에 얘는 이더리움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단기적으로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다음 추세를 위한 뭐또 새로운 이제 축적 단계, 그 과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서 이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구간 내에서 매물대를 이제 지지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돌파를 나오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가요. 그럼 솔라나는 어쨌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지금 축적 기간을 거쳐야 다음 움직임이 조금 나오겠네요. 네, 이거 횡보 관점으로 지금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155달러 정도를 지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좋지는 않겠죠.
솔라나는 이제 슬슬 여기서 지지를 또 마찬가지로 해주고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다 전체적으로 뭐 비트도 그렇고 이더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지금 너무 중요한 시점이네요. 그렇죠. 네. 대선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면 XRP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RP가 저는 생각보다 가격이 안 떨어져서 놀랐거든요. 0.5달러가 깨지지 않아서. 한번 이탈했는데요? 그래요? 언제요? 네. 지금 수시로 이탈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항상 0.5달러여가지고. 네. 수시로 이탈하고 있는 상습범인데. 안 돼! 뭐 리플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상황이 되게 낮은 그거니까. 얘도 근데 뭐 어차피 반등은 나와줘야죠. 지금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평선 자체가 많이 눌려 있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격이 더 벌어져간다 싶으면은 얘가 0.5달러를 강하게 이제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이탈을 한다? 이러면 아마 이평선도 크게 또 확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안 좋죠. 왜냐면 여기까지 또 봐야 되니까. 0.42달러까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데 뭐 어쨌거나 리플은 네, 리플이 11월 중에 또 4억 7천만 개를 소각할 계획인가? 소각이요? 아 잠깐만요. 뭐였죠? 맞을 거예요. 소각이면 좋죠. 소각이 아니에요 그럼. 안 좋은 거였나요? 네. XRP는 게리겐슬러 해고돼야 오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게요. 매각 준비를 하고 있대요. 맞아요. 소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비슷한 물량이 또 6월엔가 나와서 6월 달에도 가격이 20%나 하락했었다 했던 게 리플인데 또 11월이 지금 또 계속 이 얘기가 아마 나와서 더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이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그런 추세를 따라간다기보다 완전 그냥 혼자 독립적인 움직임 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뭐 건드려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제 소액으로. 그럼 여전히 정립. 리플은 박스권 매매를 할 그쵸?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이 박스권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냥 박스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박스권이라는 건 0.42달러랑 0.74달러 요 사이인가요? 네, 이 크게는 이 구간이고 원래는 작게 이렇게 봤었잖아요. 네, 크게로 했다가 지금 좀 좁혀졌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쭉 그 구간이 이제 변동폭이 좀 축소가 된 거는 수렴을 하고 있다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또 다음 방향성을 또 하는 건데 분출을 하는 건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하방으로 진짜? 수렴이 정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0.42달러 여기 좀 주시해야죠. 여기 주시해서 뭐 또 지지 잘 받는다 그럼 여기 받아가지고 또 올랐을 때 분할 익절한다든가 그냥 이런 식으로만 계속 제가 또 리플 홀더잖아요. 만 원이지만 뭐 그러니까 이렇게 주마다 한 번씩 네 주마다 5천 원, 만 원씩 그러니까 약간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나 좀 관심 있게 보려고 사봤는데 그래도 빠지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댓글로 보시고 싶은 코인 있으면 달아주시고 슈가 코인이 근본이라고 막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어제 밈코인을 저희 강아지로 발행을 했거든요. 저희 슈가 코인 차트 보실래요? 슈가 코인이요? 네, 저희 강아지 이름이고요. 저희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밈코인 만들었고요. 이게 저희 매크로가 4848한 차트입니다. 차트는 스캠인데요. 그랬고요. 오늘은 약간 대선을 어쨌든 앞두고 있으니까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좀 관련된 차트를 네, 보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도지코인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지코인이 근데 약간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들어가기에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제 주변에도 도지코인 살까 하는 사람들이 있길래 아 인간 지표다. 도지코인 안 된다. 전 이 생각을 했거든요. 도지 차트는 어떤가요? 네. 도지코인 차트는 지금 딱 요 저항대 표시해놓은 저항대 있죠? 네. 저항대에서 맞고 거치고, 내려왔네요. 내려오기는 했는데 우선적으로 도지코인 그러니까 도지코인도 그렇고 도지코인과 같은 좀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차트가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는 게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눌림에서 매수하는 관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봤을 때 도지코인은 딱 여기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라인은 이런 자리가 되거든요. 이런 자리요. 이 자리가 뭐냐면은 추가 상승을 하기 전에 고점 매물대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뭐 꼬리까지 보면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러면은 대략 지지 구간이 나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경우 우리가 매수를 받을 때는 이 눌림에서 매수를 기다릴 때는 이런 직전 고점 매물대에서 대기를 해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고점 매물 때는 한번 터치를 하러 오거든요. 보면은 이때도 보세요. 고점이죠. 네. 상승했죠. 네. 하고 찍으러 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매수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승했어요. 또 이 고점 매물 때 찍으러 오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대기를 하면은 되게 쉽죠. 그러니까 제일 이상적인 매수 구간인 거예요. 기다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급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은 따라 붙잖아요. 그렇죠. 더 올라갈까 봐. 근데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가면은 근데 그거는 그냥 보내줘야 되고 대신에 혹시나 이러한 식의 급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여기 고점 매물 때 매수를 한번 걸어놓고 기다리면은 올 수 있어요. 오면은 반등이 또 크게 나와요. 보시면 반등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강한 추세를 보이고 지금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외봉으로는 절대 죽지는 않아요.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도 얘가 찔끔 주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고점을 테스트해서 적어도 쌍봉 형태 두 개의 봉 아니면은 쌍봉 형태 아니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고점을 형성했죠? 내렸어요? 고점을 살짝 높이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준다든가 보통은 강한 추세가 나왔을 때는 고점을 형성하는 과정 자체가 외봉보다는 쌍봉 아니면은 또 세 개 이런 식으로 고점을 천천히 높여가면서 쐐기 형태로 만들고 조정 주는 근데 도지 이미 세 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하나의 추세잖아요. 네. 파동. 응. 파동이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왔잖아요. 고점 네. 형성했죠. 얘가 고점을 만약 형성할 거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점을 안 낮추고 쌍봉 형태로 내려서 여기서 횡보를 주거나 횡보를 주고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얘가 살짝 고점을 높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거나 이게 이제 하나의 고점이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그러면 지금 어쨌든 대선 때문에 도지를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은 사실 여기가 제일 베스트 자리였어요. 근데 놓쳤잖아요. 놓쳤죠. 그럼 안 사야죠. 그러니까 네, 목표가는 여기거든요. 네. 목표가는 여기예요. 근데 보면은 보세요. 여기서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은 스탑로스를 적어도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0.14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손익비가 안 좋죠. 안 좋죠. 너무 안 좋죠. 보세요. 거의 1대1보다 더 지금이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손익이 우리가 위험부상이 더 큰 거죠. 위험이. 대신에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여기서부터 100%가 아니라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분할 매수를 할 거다. 그래도 한 요 정도 이렇게 내리면은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보면은 괜찮죠. 근데 좀 굳이 이런 느낌이죠. 굳이죠. 굳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말씀드린 거는 일부러 말씀드린 게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도지코인과 이런 비슷한 좀 추세를 띠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급상승을 했다? 그럼 여기다가 매수를 차라리 대기를 하는 그런 전략을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꼭 네, 지금 도지코인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고점을 뭐 형성해가는 패턴이 있으니 비슷한 게 보인다면 뭐 그걸 활용하셔도 좋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이렇게 꼬리 한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지 친구 시바이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시나브로님 리플이 소각 매각 죄송해요. 제가 시바이누가 소각이었고 리플이 매각이었는데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소각 시바이누 소각하나요? 했다고 했어요. 아, 했다고. 이미 네. 아 그게 기존에 많이 알려졌었던 거. 저는 소식을 전했는데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는 알려졌겠죠. 일단은 시바이누는 좀 추세가 얘도 그냥 박스권 횡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딱 계속해서 받는 자리가 이 고점, 이 횡보했었던 데야 이 고점 그리고. 급등이 나왔지만 찍으러 이 고점을 내려왔네요. 직전 고점, 앞전 이제 고점을. 그럼 여기가 주요 지지선인 거죠. 그러면은 시바이누는 딱 간단한 게 사실 지금 추세가 어떤 특정 패턴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상승을 위한, 그러니까 상승이 되게 유력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뭐 상승 패턴을 형성하면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횡보, 뭐 어떤 특정 패턴도 아니고 그냥 박스권 횡보, 그러니까 리플 박스권 횡보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이 지지선을 기준으로 잡고 해보던가 아니면 그냥 냅두는 거죠. 뭐 얘도 그냥 박스권이다.
사실 도지코인에 비해서 큰 움직임이나 흐름이 있어 보이진 않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게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하락, 그러니까 불플래그라고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딱 기준을 잡았을 때 이 정도 이 부근에서 내려오면은 매수를 공격적으로 한번 이탈했을 때 손절로 해볼 수는 있는 자리다. 박스권으로. 어차피 얘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는 자리인데 지금 그러기에 막 어떤 좀 상승 패턴이 뚜렷한 게 뭐 보이진 딱히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진입을 했을 때 손절 위험성도 뭐 좀 충분히 감수를 해야 되고 지금 이평선도 왜냐면은 많이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평선의 흐름도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스택스를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스택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스택스사와 인터뷰했을 때는 굉장히 미래가 창창해 보이는 프로젝트로 느껴졌는데 저도 어제 업비트 원화마켓 종목을 싹 다 한번 훑어봤었거든요. 네. 마음이 가시는 게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 그게 이번에 지금 비트코인 조정이 나왔잖아요. 조정이 나오기 전에 이제 상승했을 때 뭐 또 알트코인들도 좀 반등을 좀 해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둘 중 하나더라고요. 방금 보여드린 이제 도지코인 있잖아요. 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추세가 지금 상승 방향이니까 얘는 여기서 떨어져도 요 라인에서 지지를 받잖아요. 네.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추세를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아니면은 두 번째로는 추세가 지금 스택스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다시 하방 이탈 하려는 거 이거 둘 중 하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지금 스택스 같은 경우는 두 번째에 해당하죠. 보면은 그쵸?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업비트 종목들 대부분이 두 번째가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 알트코인들은 막 적극적으로 매매할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알트코인 덜컥 매수했다가 하방으로 이렇게 휩쓸리잖아요. 그러면은 손실폭이 엄청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메이저 코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알트코인이니까 두 번째에 해당하는 추세를 가진 종목들은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적어도 우리가 알트코인 매매를 꼭 해야겠어. 그러면은 도지코인과 같은 첫 번째 추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차라리 이러한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를 대기했다가 오면은 받아서 반등해서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거고 이번에 해당하는 거는 좀 웬만하면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일반적인 알트코인들은. 그러면 이제 스택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지금 얘는 횡보를 하고는 있지만 다시 또 크게 내려가면서 데드크로스가 났죠. 그럼 얘가 여기서 올라와도 만약에 반등이 나와도 다시 떨어지면은 이제 이 데드크로스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격이 또 벌어지는 거야. 그럼 되게 위험해요. 이 저점 구간을 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거야. 되게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10월 초 9월 말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해도 사실 이 전체적인 이 추세에서 이제 이 조금 나온 거다. 그래서 보통은 추세가 이렇게 강하게 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면은 이 추세를 다시 전환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까 왜냐면은 파동을 옆으로 돌려야지 옆으로 그러니까 밀어내면서 하락 기울기를 일단 완화를 시켜주는 작업이 돼야 되고 그 뒤에는 이제 반등 추세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전환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 기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럼 지금 보면은 지금 이런 기간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할 때는 이때요, 이때. 밀어내는 게 거의 밀어내는 게 끝나고 도달했을 때. 네, 하락 기울기 완화해주고 반등 추세로 이런 식으로 전환했을 때 이때부터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때 지금은 사실상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여기서 잡으면 좋죠. 잡고 이렇게 가져가면 좋죠. 근데 이거는 너무 우리가 그냥 희망회로인가요? 그냥 운도 따라줘야 되고 굳이 안 건드리는 게 좋죠. 만약에 또 하방이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손실인데. 네. 또 시바이누 가능성이 없냐고 도지를 따라가긴 할 것 같은데 하셨는데 아까 그 지지선 지켜주면 좋죠. 네. 아까 지지선이 0.14 아 0.0 이게 0000이어가지고 원화 업비트 기준 원화 보면은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원화 차트랑 달러 차트랑 여러분들이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원화 차트가 조금 더 추세가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네. 0 뭐 이거 원화 차트 맞는 0.02원. 아, 0.02원이구나. 네. 아, 원화 차트인데도 원화 차트 맞습니다. 네, 네. 원화 차트. 달러면 0000으로 가거든요. 네, 0.02원. 저 순간 달러 차트 0.02원.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그나마 이제 좀 지켜 줘야 되는 자리. 지금 달러로는 이만큼까지 내려와 있어요.
달러는. 근데 원화 차트니까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라. 그거랑 다 감안하시고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사실 그 차트 형태가 알트가 아까 1번 있고 2번 있다 했는데 1번인 거는 뭐 굳이 알트를 하시겠다면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앱토스인가? 앱토스는 뭐 흐름이 좋다. 좀 약간 중장 좀 네. 갖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앱토스는 좀 흐름이 어떤지. 앱토스. 앱토스 맞을 거예요? 지난주 좋다고 하신 게. 지난주? 네. 지난주에 이 댓글에 앱토스고 좋다라기보다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는 이것도 도지코인이랑 똑같은 건데 이런 추세는 눌려도 한 번 그래도 고점을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눌려도 어차피 한 번 더 그냥 고점을 한 번 형성하고 떨어져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추세가 이미 좋잖아요. 좋게 나왔었잖아요. 네.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은 고점을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해도 쌍봉 형태로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졌어도 아래 지지할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평선들이. 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지를 일단 한 번 더 받고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거를 노리는 거죠. 이런 거를 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또 강하게 이제 하면서 얘가 고점 테스트하고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는 왜냐면은 한번 이평선 지지를 강하게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상승분을 반납한 거잖아요. 반납하면서 이평선 밑으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좀 이제 힘을 좀 잃어간다. 대신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 어디 지켜주면 좋냐면은 여기 지켜주면 좋아요. 여기를 지켜주는지 봐야 돼요. 7.3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냐? 딱 이 자리예요. 여기 고점. 그죠? 네. 이 고점 부분, 이 앞에 있던 과거의 고점 때 여기 지켜주면은 얘는 횡보를 하고 여기서 횡보를 하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지. 그러니까 앱토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7.3달러 이 정도 부근에서 얘 지지를 받으면은 다시 반등은 할 수는 있다. 근데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은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당분간은 조금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네요. 사실 이번 주가 대선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이 됐던 한 주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들의 추세들을 확인은 하시되 어떻게 이게 네. 움직임을 잡아 나갈지는 좀 지켜보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들 화요일 약속의 화요일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그런지 뭐 도미넌스가 너무 강해서 알트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빼기에는 너무 많이 물려 있다고 막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도미넌스가 강하면 비트에서 넘어오겠죠. 알트로 포기하지 안 맙시다. 넘어오고.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넘어오겠죠. 저도 뭐 일단 60 이하로 가야 돼요. 저는 이미 60이 넘었거든요. 도미넌스 60 넘었죠 지금? 네, 비트가. 그러니까 60 이하로 와야 알트코인들이 좀 살아날 건데 그 기준으로 봐도 저희가 또 알트가 살아날 것 같을 때가 되면 승재님께서 슬슬 주목코인 가져오실 테니까 네. 그때까지 저희와 함께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별로 요청 지난주는 너무 많아서 다 못 봐드렸는데 오늘은 요청 코인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뭐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싶은데 뭐 어떻게 또 프리미엄 콘텐츠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저희 뭐 매주 월요일마다 리포트도 발행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좀 알트코인 관점들도 좀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주에 1, 2회 정도 계속 올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알트코인들도 좀 뭐 그러니까 도지코인 같은 거나 이런 추세가 좀 괜찮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막 쭉 올라가서 좋다 이게 아니라 좀 공략하기 좋은 그런 것들도 이제 한 번씩 또 공유랑 드리고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프리미엄 콘텐츠가 주 1회 발행이 되는데 어떻게 솔라나 이더리움을 주 1, 2회까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콘텐츠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아니 아니요 저희 콘텐츠 주에 한 8개 정도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올리시네요? 네. 저는 하나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 월요일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아 월요일은 그냥 리포트가 나오는 거고 화수, 목, 금 이렇게는 뭐 다른 콘텐츠 뭐 알트 관점, 뭐 비트코인 관점 계속 단기로 네, 여러분 구독 첫 달은 무료니까 꼭 한번 구독을 해보시고요. 용가리 용용용님께서 승재님 귀엽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남자분 같아서 남자분이라서 안 해주시는 네. 건가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는 정말 그 대선 결과 발표하고 나서 차트가 정말 급변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다음 주도 약속의 화요일 AM 리포트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